오늘부터 육신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레벨은 초급 강좌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다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요. 육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모두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바로 이렇게 고급 과정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육신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차근차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부터 탄탄히 해야 하는 버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육신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들을 이해하고 숙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일간구역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재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구역이 있고요. 재관구역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보면은 격을 기준으로 한 격구역이라는 게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은 일간구역과 재관구역 그리고 격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먼저 이제 일간구역이라고 하면은 일간이라고 하면 다시 이제 근과 인성과 비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은 무엇인가? 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일간이 갖는 특성은 실천 능력과 주도 능력 관리하고자 하는 작용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간이 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식신상관을 식상을 생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으로다가 구성이 된 것은 결국은 뭐예요? 식상으로 구성이 된 것이다. 그런데 저는 사주에 식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이 있으면 식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주에 있는 글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은 이제 고급자가 되게 되면은 글자에 연연하지 않고 기운을 보고, 이제 추론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이 있으면 식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냥 그대로 이제 따라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성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인성으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준비 능력이 되겠죠. 준비 능력이 되니까 이 준비 능력 속에는 이제 인지하는 능력과 같다고 해서 지적 능력을 주관하는 거예요. 인성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일간은 뭐죠? 진짜 이제 실천력을 주관하는 현장 능력인 근, 그리고 준비하고 인지하는 지적 능력인 인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후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안해내는 것인데 이것들은 이제 반드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쩌면은 수업료를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후천적으로 배워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겁이 그러면 그 능력을 만드는 대상은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나를 비롯해가지고 인성, 관성, 재성 등 이렇게 비겁이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가지고
무슨 준비를 이렇게 새롭게 갖추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간의 근은 식상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인성은 지적능력으로 가고, 비겁은 새롭게 갖춘 능력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대개 식상화가 된 이렇게 현장 능력은 우리가 근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인지 능력은 인성에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이사이에 경험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능력은 비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근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근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뭐 인성으로 생화가 잘 되면 어떻게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고 하는 것도 이제 해야 되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일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일간을 볼 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간을 볼때 준비 능력, 지적 능력은 인성에 있다. 그리고 현장 능력과 실천 능력은 근에 있다. 경험을 쌓아서 새로운 토대를 더 만들어내는 것은 비겁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일간은 세 가지 능력으로 갖추어져 있다. 나중에 이제 일간의 왕쇄강약을 할 때, 우리가 인성으로 왕한 것은 생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으로 왕한 것은 근왕하다, 그리고 비겁으로 왕한 것은 비왕하다 혹은 거방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육신은 일간구역과 재간구역과 격구역 중에서 재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간이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나면은 주변에서 누군가 이제 일간에게 일을 시켜야 되죠. 일을 시키는 것이 바로 관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되는 거죠, 관살은. 환경에서 일간이 나에게 무엇인가 의무를 준다,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관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무와 같은 것이고, 내가 해야만 되는 일과 같은 거예요. 또, 극복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죠. 마치 봄이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게 관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관살인데, 그럼 관살이 어떻게 나에게 일을 시키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관살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결국 인성을 대상으로 시키는 것이 있죠. 인성을 대상으로 시키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편관이 나에게 뭐를 시킨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용어로 살인상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관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는 게 있는데, 그것은 관인상생이라고 하고요. 일간은 관살이 이제 무엇을 시켜서 하는 일을 우리는 임무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무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관살이라는 환경에서 내한테 뭐를 시킨다, 어떤 의무를 준다, 그러니까 그 의무를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일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성에게 일을 주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행동은 어떻게 나가야죠? 인성의 지적 능력을 통해서 관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관이 만약에 인성에게 시키지 않았고, 근에게 일을 시켰다면, 식상에게 시킨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장 능력을 발휘하라는 의미세요.
그러면 사무실에 있기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편관이 상관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상관합살이라고 하죠. 또 정관이 식신에게 일을 시키는 걸 가지고 우리는 탐합망관이라고 하는데, 관살이 근에게 시키는 것은 즉 식성을 통해서 나아가는 현장 능력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근이 있게 되면은 일간이 근이 있게 되면은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을 하기보다는 식신재살이나 상관합살형으로 나가는 경우가 인성으로 왕하게 되면 일간이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근으로 왕하게 되면은 현장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살이 우리에게 일간에게 일을 시키게 됐을 때 지적 능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현장 능력을 발휘하느냐는 결국은 내가 인성을 쓰는 사람이냐 식신 상관을 쓰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관살처럼, 관살과 다른 거는 뭐예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복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취하고 싶은 대상인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성을 취하는 방법도 이제 일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요. 세 가지라 그랬죠, 일간이. 그러면 이제 근이 가서 먼저 근이 가서 이제 취한다 그러면은 식상이 취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현장 능력을 가지고 재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식신생재, 상관생재라고 말을 하죠. 편재를 취할 때는 식신생재라고 하고요. 정재를 취할 때는 상관생재라고 하는데, 이거는 행동 능력을 통해서, 현장 능력을 통해서 재성을 취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재성을 취하는 데는 행동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하고 하지만은 생각도 해야 되죠. 지적 능력이라는 것도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적 능력인 인성으로 재물을 취하러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정인이 정재를 취하러 간다. 이걸 우리는 탐재개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편인이 편재를 취하러 가는 것을 효신재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재를 취하기 위해서 지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시키는 것이 되는 그리고 비겁은 이제 후천적인 경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관을 이기는 방법이 있고,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재성을 소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대행업이 되는 거예요. 대행이라고 해요. 대행. 재성에 가가지고 대행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급제가 재성을 소유하러 가는데 이걸 대행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군겁쟁제라고 하거나 군비쟁제라고 이름을 해요. 불러요. 또 이제 겁제가 관사를 대행하러 가는 것은 겁제합살이라고 하고, 뭐 양인합살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합살하거나 합관을 통해서 대행하는 대행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행법이라는 것은 뭐 용역 업체나 어떤 용역과 같아서 내가 누구를 대행하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육신을 이해하는 방법인데, 나라고 하는, 그렇죠? 일간인 나라고 하는 내부 조직과 재관이라고 하는 외부 조직이 있는데, 나라는 조직은 이제 근이라고 하는 어떤 거, 근이 있음으로 해서 당당함이 있어요. 내가 당당한 어떤 거 현장 능력, 당당한 어떤 거 실천 능력, 당당한 주도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준비하는 능력, 이런 것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지적 능력과 식상이라고 하는 현장 능력, 그리고 비겁이라고 하는 경험 능력이 일간이 가진 능력들인데, 외부 조직이라고 하는 이제 관살이 내한테 와서 일을 시키는 것과 재성이라고 하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들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 육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육신이 상당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일간의 지적 능력이 뭐죠? 인성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관의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것을 관인상생, 그리고 살인상생, 그리고 일간이 소유를 하기 위해서, 일간이 뭘 소유하기 위해서? 재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재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인이 정재를 만나는 것을 탐재개인이라고 하고, 편인이 편재를 만나는 것을 효신재화라고 한다고 했죠. 탐재개인이라는 의미는 재성을 탐해서 인성이 무너졌다는 의미세요. 인격이 없어져야 재물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와 같죠. 그러면 다른 말로 돈 욕심을 내므로 해서 내 인품이 무너졌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인격이 손상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와도 같은 거죠. 만약에 식상이라고 하는, 그렇죠? 근이 관을 가지러 간다면은 상관합살, 그리고 탐합망관이 되는데, 탐합망관이라고 하는 체면불사를 감수하고 무언가 재물을 취하겠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근이란 것이 이렇게 재성을 취하러 가는 것은 식신생재, 상관생재라고 했죠. 비겁이라고 하는 경험 능력,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재성을 취하는 방법이 이렇게 후천적으로 생겼어요. 후천적으로 생겨가지고 비견급제가 재성을 취하러 가는 것을 군비쟁제, 군겁쟁제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근이 관을 가지러 가는 것은 합살과 합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살을 합하는 방법과 관을 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초보자가 공부할 시기, 이렇게 해서 12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일간이 관계를 맺으러 가는데, 일간이 근왕한지 인왕한지 비겁으로 왕한지 먼저 알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것이 육신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강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일간은 근으로 왕하면은 현장 능력과 실천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근이면은 어떤 근으로 왕했느냐가 있어요. 그렇죠? 근이
이렇게 겁재에다가 근을 했느냐, 비견에 근을 했느냐. 만약에 겁재도 아니고 비견도 아니고 나는 진술충미라고 하는 잡기에 근을 했느냐. 가령 이제 갑목일간이 인내 근을 했느냐, 묘의 근을 했느냐, 진의 근을 했느냐, 아니면 해의 근을 했느냐, 미의 근을 했느냐, 각기 다르겠죠. 일간의 능력이 복잡해지죠, 갑자기. 그리고 또 일간의 근이 인묘진에 했느냐, 아니면은 해묘미에 했느냐, 즉 방합의 근을 했느냐, 삼합의 근을 했느냐 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선호하는 방식이 달라요. 만약에 인묘진의 근을 했다면은 방합의 근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신분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신분 위주, 인간관계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해묘미라고 하는 삼합의 근을 했다면은 일을 잘하는 어떤 그 전문성을 더 선호한다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합의 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 위주적인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스타일, 그리고 방합의 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나 어떤 직책 위주가 아니고 어떤 거 인간관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관계, 그러니까 지위나 어떤 그 직책에 더 연연할 수 있는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합은 전문성으로 인정을 받고 싶으냐, 방합은 인간관계로 인정을 더 받고 싶으냐, 간단하게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일간이 근을 겁재에다가 근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또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 비견에 근을 했으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겁재에 근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되게 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를 취하고자 하는, 경쟁을 하거나 검증을 받고자 하는, 즉 소유를 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경쟁을 해서 꼭 이기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부욕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견에 근을 한 사람이라면은 자기 능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내 것을 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겁재와는 조금 이제 다른데, 겁재처럼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가 하면, 비견에 근을 했으면 내 것을 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